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주일이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에요. 2010년생이 저한테 와서 어린이날 선물 안 주냐고 따지던데, 참고로 저한테 어린이는 13살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뭐 선물을 받으시던지 말던지 뭐, 네? 나한테 말고 부모님한테 요구하시고요. 너는 너무 커. 천주야, 넌 너무 커. 미안해. 어린이 주일인데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그냥 설교를 많이 하죠.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 많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르니라. 아,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는 건요, 저희가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륜하고 일륜의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철륜이나 일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요. 철륜이라는 것은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뜻이에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인데, 또 반대로 일륜은 사람이 지켜야 할 순서, 또 쉽게 얘기하면은 선택적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철륜은요, 부모와 자식, 부모와 자녀, 아니면 형제 등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을 수도 없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철륜 관계예요. 근데 일륜은 임금과 신하,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구와 친구 사이 등 우리가 선택적으로 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부모님들은 철륜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늘이 연결해 준 관계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형제 자매들, 내 정말 친형, 친동생, 아니면 누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관계예요. 네가 원하니까 가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어린이 주일에 아 목사님 이 말씀하시는 거는 잔소리다. 분명히 부모님한테 또 잔소리라는 얘기겠지. 여러분 참고로 어버이 주일 때는요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녀와 부모에 대한 관계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 딱 하나예요. 무엇이죠?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 순종하라예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옳으니라. 이것은 옳으니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이고요. 두 번째는 옳으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나와 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순종하라는 뜻이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 가서 칼로 찔러.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그것이 부모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비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듯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주께 순종하듯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성경적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듯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중고등뿐 아니라 저한테도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떠나서 지금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것은 어떻다고요? 이것은 옳으니라. 이것은 옳으니라. 여러분, 옳으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온. 이것을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에서 부여되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롭다, 옳다, 정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기준에 알맞다, 또 합당하다, 또 성경의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지 우리 부모님의 자녀여서가 아니라, 단순히 부모님 자녀여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처음 언제 제일 먼저 나온지 아세요, 혹시? 이 말씀이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이 말씀 어디에 나오죠? 7학년 어디 들어오죠? 네, 기침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몇 번째 계명인지 아시는 분? 몇 번째 계명이죠? 네? 크게 다섯 번째? 정답. 다이아 숙여봐. 효민아, 그냥 네가 먹어. 미안해. 내 마음이야. 네. 많이 늙었나 보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나와있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무언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보통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로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도리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 한마디로 이것을 행한다면, 이것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은 무엇이죠?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장수하게 된다. 여기서 잘 된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형통하게 된다는 건요, 우리 일이 그냥 잘 풀린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형통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복이 들어온다가 그냥 우연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죠. 장수한다. 장수하리라. 제가 수련회 때 설명드렸는데 장수는요, 여러분, 장수한다는 것은요, 그냥 오래 산다, 길게 산다, 내가 뭐 150살까지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까지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이에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 허락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하나님께 하듯 순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온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 근데 그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 부모님에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걸 물어보죠.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세 가지를 항상 잽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은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순종을 해야 돼요. 다음은 왜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물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께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아버지 말은 곧 법이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굉장히 엄한 분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사랑이나 애정 표현을 하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둘째들을 더 좋아하냐면요, 장남들이 싫어하고 둘째들을 왜 좋아하냐면은, 제가 왜 유민이보다 현민이 더 좋아하냐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첫째를 더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나요, 진짜? 예? 꼭 둘째들은, 여러분 세대는 모르겠어요. 둘째들은요, 다 물려받아. 그쵸? 양말 물려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형이 신던 양말을 물려받았다. 언니의 양말을 물려받았다. 그쵸? 컴퓨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말, 옷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멍난 팬티까지 물려받았냐고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싫죠? 싫어요? 사랑이 없으시고 가부장적이시고 무조건 소리만 지르시고 내 말 들어라! 잔소리 하시는 부모님인데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뛰어나고 사랑이 넘치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나에게 용돈 빽빽하게 주시고 든든하게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 일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관계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이날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왜 잔소리하느냐?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부모님 말 잘 들어서 부모님이 기분 좋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입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모님께 순종할 때. 나와 있죠? 부모님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시기 바래요.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 오늘 어린이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시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순종함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기세요, 누리세요 이 복을. 순종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릴 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